보통 업계에서는 미분양의 정상 기준을 약 5만 가구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하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미 9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약 4만 2천 호입니다. 여기에 올해 안으로 전국적으로 5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요. 더 우려가 되는 건 미분양 증가 속도입니다. 지난해 말 1만 7천여 가구였던 수준에서 불과 1년여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면 재고 주택이 많아지고 또 새 아파트도 안 팔리다 보니 기존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와중에 집값 하락은 더 가속화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값은 얼마나 더 떨어지고 또 언제까지 계속 하락하게 될까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 시야가 트여 전망이 좋은 집입니다. 박성훈 씨 부부는 이곳에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안양시는 바로 보이고요. 얼마 전 청약에 당첨된 부부는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잔금을 치르고 이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거는 몇 달 되셨어요? 세 달? 두 달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연락을 해요. 별로 건데 없냐. 예. 그때 얘기하면서 예.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부동산이 7개 정도 없어졌다.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인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더 저렴한 전세 매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낮춰달라고 이미 얘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 거를 돌려주려면 똑같은 그 금액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억 5천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의 경우 전세가 15억 8천만 원에서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매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전세는 아니거든요. 전세가 부러지면 매매시장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 내년이 되면 아마 이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시장이. 아파트 값에 전세가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 앞두고 계시나요? 네. 언제 결혼할 예정이세요? 저희 내년 1월 29일 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떨어지길 바라는 부분도 있죠. 네, 저희 신혼부부들이 워낙 들어갈 때 서울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도 하다 보면 벽이 좀 있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너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네. 폭등하기 전 가격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뉴스에서나 뭐 TV에서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저희 이제 뭐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아직 떨어지는 폭이 네, 워낙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뭐 몇 년 차 직장인이어도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산이고 대출도 금리도 너무 높다 보니까 더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PD수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대답이 10명 중에서 8명이 넘습니다.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하락하길 바란다는 응답은 63.8%. 주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승보다 하락을 원하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다 집값이 안정화되어 있는 게 어느고 그런 실수요자들과 무주택자들까지 우리가 이제 포함시키면 저는 국민들 90%는 집값이 안 오르는 걸 원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수 10%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의 위기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파트값 하락을 원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집값 하락 시기를 비교적 짧게 예측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 패턴은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지금은 IMF 때 나타났던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 폭락형 하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단기간에 빠르게 거품이 제거가 또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반등의 시기도 더 빨리 오는 거죠. 아마도 제 예측에는 금년 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가 한 번 정도 더 오른다면 이런 시장이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거래가 안 되고 경직되는 시장을 적어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84면은 뭐 윤석열 정부 역시 일부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의 100%라는 얘기인데 일단 금융 사이드에서 요번에 이제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이 사람도 보면 지금 하면 6%씩 떨어지 하락세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멈추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 멈춘 다음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순간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앞으로 2, 3년이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엔 정체가 올 거예요. 정체가. 작년 말 대비 뭐 한 10% 정도 떨어진 가격대의 주택을 산다? 앞으로 7, 8년 고생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닥을 알 수 없는 아파트값. 본격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집값 하락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는데 우리처럼 유독 집값이 급등한 캐나다, 호주, 중국의 부동산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더 하락하면 2018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제쯤 안정기에 접어들지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친 아파트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파트값이 뛰어올랐던 집값 급등기를 거쳐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때만큼 급락하는 지금 역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이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바람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